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맛있고 건강한 당근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민족 재료는 크림치즈 토핑용이라 준비 안 하셔도 무방해요. 재료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저는 재료의 3배 분량을 만들었습니다. 시작할게요. 워낙 간편한 레시피라 당근만 채 썰어주면 거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가루보다 당근이 더 많이 들어가는 레시피라서 굉장히 건강하겠죠? 끝에 남은 작은 조각은 손 다치실 수 있으니까 욕심내서 갈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저는 레시피의 3배 분량인 600g 정도 맞춰서 갈아주었습니다. 다음은 가루류를 채 내려줄 거예요. 먼저 박력분을 내려줄게요. 종이컵은 대략 180g 정도라서 저울이 없으시면 종이컵 계량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베이킹 파우더. 베스킨라빈스 티스푼 깎았을 때가 2g 정도예요. 저는 9g 정도를 넣어주었어요. 레시피의 3배 분량입니다. 다음은 계피가루. 부재료 계량은 대략적으로만 해주셔도 맛있는 빵이 나오는데 지장이 없어요. 계피향 좋아하시면 듬뿍 넣어주세요. 가루류에 마지막으로 소금을 더해서 섞어줍니다. 가루 재료는 완성입니다. 다음 재료인 계란은 당근빵에 케이크 같은 포슬포슬함을 더해줄 거예요. 레시피 3배 분량인 계란 6개를 풀어줍니다. 이만하면 되었겠네요. 이제 식물성 기름, 저의 경우에는 포도씨유를 계란물에 섞어줄게요. 이제 슬슬 오븐을 170에서 180도에 예열해두고요. 큰 볼에다가 모든 반죽을 섞어줄 거예요. 만들어둔 가루류를 넣기 전에 먼저 흰설탕을 넣어줄게요. 흑설탕 말고 흰설탕을 넣으면 케이크처럼 더 포슬포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설탕을 먼저 대충 섞어주고요. 만들어둔 가루류를 넣고 섞어줄게요. 이번에는 흰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주면 돼요. 이 정도면 다 되었네요. 이제 대망의 당근 채만 넣어서 섞어주면 진짜 끝이에요. 반죽과 잘 섞이게 고루 저어줍니다. 반죽 재료 중에서 당근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당근 색깔의 반죽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성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훌륭한 당근빵 반죽이 되고요. 필수 재료는 아니지만 아몬드 슬라이스와 건 크랜베리를 넣으면 씹는 맛이 좋아져요.
특히 건크랜베리는 설탕 대신 단맛을 끌어올리기에도 좋은 부재료예요. 마지막으로 슬쩍 섞어줄게요. 팬에 반죽을 부어줬어요. 저는 양을 많이 해서 지름 27cm짜리 큰 팬에 부어줬고요. 컵케이크 틀에도 7개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빵이 부풀어 오를 테니 반죽은 틀에 가득 차지 않게 부어줍니다. 이제 170도로 예열해둔 오븐에서 170에서 180도로 40분 정도 구워주면 됩니다. 40분이 다 되어갈 때 젓가락으로 찔러서 묻어나는 반죽이 없으면 잘 익은 거예요. 향기로운 빵 냄새가 가득 퍼지네요. 향기롭고 먹음직스러운 당근빵이 완성되었어요. 거대한 당근빵을 커팅해 볼게요. 아직 뜨거운 상태라 자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너무 빨리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여러분은 한 김 식히고 자르시면 수월할 거예요. 와, 따끈따끈할 때 먹는 당근빵은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단면만 봐도 얼마나 촉촉할지 상상이 가시죠? 얼렸다가 차갑게 먹어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어도 여전히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 앞서 소개해드린 크림치즈 필링을 휘핑해서 올려주시면 케이크로도 즐길 수 있어요. 저는 크림치즈, 버터, 슈가 파우더를 대충 숟가락으로 섞어서 올려줬는데도 너무 맛있었어요. 또 먹고 싶네요, 정말. 유명한 당근 케이크 저리 가라입니다. 컵케이크 틀로 만든 당근빵도 엄청 예쁘게 잘 나왔어요. 너무 귀엽죠? 컵케이크 당근빵을 지인에게 선물했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크림치즈 필링까지 예쁘게 만들어서 올려주면 아주 좋은 선물이 되겠죠?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탁월하고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으로 만든 빵. 너무나도 간편하고 정말 맛있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